하고 막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자고 또 그런 식으로 또 전화가 온 거예요. 그래 내가 송 회장이 전화를 바꿔줬던가 그래요. 그래서 내가 통화를 했어요. 마지막으로. 그래서 송 회장님, 박 교육장은 왜 제명입니까? 그래서 제명이 사유가 뭐냐 내가 물어봤어요. 왜냐면 거기는 박 교육장, 거기 교회는 서대문에는 이만희 씨가 직접 온 거예요. 여기는 집사장이고 세비슨 서대문은 이만희 씨가 직접 간 거란 말이에요. 그럼 왜 자기 편이 다섯 명이 좀 안 됐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. 이만희 씨 입장에서 네. 너 가서 쟤네들 처리해라고 하는 사람이 네 명밖에 안 되니까 지금 이만희 씨가 직접 한 문제를 간. 아니 서대문은 이제 제명 때문에 간 것 같아요. 제명을 하려고.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. 왜 박경영 입장이 제명입니까? 그랬더니 너를 신강사를 주라고 이가 그랬다는 거예요. 나를 주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. 그래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송 회장님 직접 들으셨습니까? 그랬더니 아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래서 전화 끊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끊는 거예요. 그게 마지막이에요 이만희 씨하고.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물어보니까 알아보니까 철저히 계획된 저쪽에 그냥 아주 이미 작정을 하고 로드맵을 다 짜놨던 네. 거네요. 그리고 우리를 함정을 파가지고 이제 공개사과를 시키고 그거는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아주 그래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냐 해서 이제 이렇게 알아보니까 총 회장이 그렇게 지시를 내려가지고 밑에 그 책임자가 한 놈이 아주 구체적인 거는 이제 디테일한 거는 먼저 네, 짜고 작전을 폈더라고. 그런 걸 알게 됐죠. 그게 이제 결국 시천지하고 마지막이었죠. 이만희 씨의 만남이 마지막이었어요. 전화를 딱 끊을 때 그 심정이 어떠셨어요?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죠. 그리고 너무 실망스럽고 그리고 속였다는 거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신의를 단순히 며칠 뒤, 그 전날 아니에요. 그 전날 만났던 거 아니에요. 전날 만나서 우리 같이 저녁까지 다 먹고 왔잖아요. 전날. 그런데 그 며칠 전에는 또 영등포에서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만들었잖아요. 그러니까 며칠 전이 아니에요. 딱 하루 전날. 그러니까 17일날 만났고 19일날 만난 거니까.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된 거니까. 바로 그 다음날. 바로 그 다음날. 그걸 또 아침에.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죠. 그리고 그때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. 이야, 이거는 너무하지 않나. 근데 그게 충격이 돼서 이제 그러면서 집에서 쉬겠다. 그리고 계속 이만씩 메일 보내고 막 전화 왔어요. 만나자고. 난 안 잘랐으니까. 그것도 한꺼번에 잘리면 문제가 되니까. 그렇죠. 교육장만 제명을 시킨 거예요, 혼자. 그래서 세력을 이제 분리시키려고 했던 거예요. 힘을 분산시키려고 했던 거야. 보니까 나는 그 다음 해 3월까지 뒀다가 3월달인가 제적을 시켰다니까. 제명을 시켰다니까요. 아, 제명은 나는 2007년 3월에 제명을 시켰다고요. 그러니까 저쪽에서 나를 잘라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. 나는 11월 20일날 아니 19일날 주일날 그 이후 20일날 출근한 것이 신천지 20일부로 끝이에요. 나오신 거 아니에요. 나는 신천지에서 나온 거죠. 안 간 거고. 물론 여기 잘못했다 하고 내가 그런 거는 그 후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신천지에 간 마지막이었죠. 무려 네 달이 지나고 나서야? 제명을 시켰죠. 그죠. 그쪽에서. 그러니까 나는 제명당하기 전에 이미 네 달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선전포고를 하고 나온 입장이었으니까.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집에 있으면서 이제 참 복잡하죠. 나와 있는 동안에 저쪽에서는 막 계속 사람들을 그 주간 막 계속 비상소식을 해가지고 전국에 생방송을 그때부터 이제 이만 씨가 전국에 생방송을 주로 하게 된 거예요. 직접. 그리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내 얘기를 한 거죠. 신현우 굿했다. 그러면서 금전 돈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피를 먹어야 되는데 이만이 살과피를 먹으라겠다. 그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만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. 그 얘기를 주 메뉴로 해가지고 계속 우리에 대해서 거짓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. 그게 11월 20일부터 하여튼 계속 하여튼 몇 달 동안 계속 그랬어요. 그리고 나는 나와서 그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.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하고 이만희 씨하고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나만 아는데 전 성도들에게는 거짓말로 막 다 얘기를 하니까 내가 나와서 충격을 받게 됐죠.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까지 지금까지도 아직 나는 신천지가 이게 잘못됐다 이만희 씨가 이게 이게 무슨 뭐 사이비 종교 사기꾼이다 이런 생각은 상상도 못하던 때예요. 그때까지도 그냥 충격을 받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
이 현실을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나 이런 아주 공황 상태에 있던 때였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나오기까지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어진 내용입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20일부터 패닉 상태로 네네. 집에서 집거만 그렇죠. 하신 걸로 제가 그러면서 저쪽에서 이제 하는 얘기들을 이제 나는 또 테이프를 갖다 주는 분들이 있었고 동영상이나 이제 테이프 갖다 주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나와서 나는 이제 듣고 있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러면서 막 너무 충격을 받았죠.